한국에서도 다시 대규모 확산,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 경남, 강원 등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다음 달에는 6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다.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국방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 한국의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시키고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했거나 2개 이상의 권역 유행이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2단계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연속 5일 이상 300명을 넘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위라 불리고 있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분이 불량품이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구해온 코로나 진단키트는 결함이었고 결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라며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946만 달러의 국고 자금을 썼다. 호건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아내 유미 때문에 한국산 진단 키트에 관심을 가졌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에 진단 키트를 공급한 한국의 레지노미스 관계자는 해당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전에 메릴랜드 주 정부가 먼저 수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뿐이다. 이후 FDA, EUA 허가 과정에서 진단 키트 속 일부 성분의 변경은 있었지만 제품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메릴랜드주에 납품한 진단 키트는 불량이나 어떠한 품질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 동일한 제품이 현재도 15개국 이상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 수출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며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국에서 3차 팬데믹이 시작된 데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버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 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ABC 뉴스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화이자와 독일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는 그들의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 9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FDA가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에서도 신청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미국에서 고위험 인구에 대한 백신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으로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올해 안에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전했고, 바이오엔테크의 우버자인 CEO는 각국 정부, 제약업체, 물류회사 등 모든 참여자가 정말로 잘해낸다면 내년 가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최대 70%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목표를 달성하며 또 다른 폐쇄 없이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년 가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1, 2차 팬데믹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는 지난해 대비 1200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렸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국가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감당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 영국, 호주, 칠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1인당 무려 10회분이 넘는 백신을 확보했는데 과잉 주문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1,770만 명인데 4억 1,400만 회분을 구매한 것인데요. 심지어 전체 확진자 수 1,300명인 베트남도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 확보에 서두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 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의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개발 회사 쪽에서 한국에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오며 계속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이 확정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한국을 통해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년 1월에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한국 코러스가 조만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WHO가 코로나 환자의 램데시비르를 쓰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권고를 내놓은 상황 속에서 곧 다음 달이면 한국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4-5일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사멸시킬 수 있는 궁극의 치료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원, 식약처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10만 명분 정도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이미 생산 중이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에 이어 치료제까지 한국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잡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